투표해 주시겠습니까? 권력은 총알에서 나온다. 총부로부터 나온다. 이거 옛말입니다. 권력은 투표에서 나옵니다.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투표해서 국민이 정권보다 무섭다는 것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개를 모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줍니다. 이곳 경의선 숲길에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애견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주인인 국민에게 충성해 본 적 있습니까? 국민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준 적 있습니까? 국민을 주인으로 섬겼습니까? 그래서 개를 모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말한 사람은 개에게 직접 사과하기 바랍니다. 대파 좀 잠깐 잡으세요. 대파 좀 잡으세요. 여러분, 더 말할 필요 없이 이번 총선은 대파로 대파합시다. 대파로 대파합시다. 작년 9월쯤 제가 방송에 나가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장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혀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말이 옳지 않았습니까?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당원들의 공천혁명이었습니다. 당원들은 정말 위대하고 현명했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당원들이 공천혁명을 일으켰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선거혁명을 일으켜주십시오. 이태 양경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직사건, 수사협사건, 도주대사까지,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정점 변경 사건, 그리고 디올백 명품 가방 사건, 주가 조작 사건 한꺼번에 심판해 주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그 후보가 누구든지 간에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정권 심판의 도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목이 터져라 민주당 후보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 든든하시죠?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고 할 때 그래도 가장 옆자리에서 지킨 사람 누굽니까? 제대람도 한마디 해야죠.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당대표 정말 중요한 위치입니다.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말로 죽이고 글로 죽이고 직접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해도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으니 조사를 바로 줍니다. 이렇게 펄펄 살아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선봉에 서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게 응원해 주시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큰 우렁찬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지역 선거구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심정도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